기후온난화의 가속화로 우리나라 제주에 이어 경북 지역에서도 열대과일을 재배하는 농장이 심심찮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청도에서는 30가지가 넘는 열대과일을 재배하는 농장이 있는데요. 신기한 과일을 직접 보면서 수확도 해보는 체험농장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m 높이의 열대 식물에 바나나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이름은 삼척 바나나. 9월부터 수확을 시작하는 이 바나나를 구경하러 온 손님들이 설명을 듣습니다. 농장 주인으로부터 수확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톱을 살짝 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의 탐험가 콜럼버스가 처음 맛본 뒤 달콤한 향에 반해 천사의 열매로 표현한 파파야도 이 농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랗게 잘 익은 파파야를 사다리를 타고 직접 따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불수감은 감귤류에 속하는 아열대 과일입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나 볼 수 있는 커피나무를 통해 원두의 생장 과정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나나나 아까 알려주신 뭐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열대과일이 나는 사실 제주도 이런 데서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청도에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열대과일은 온도가 10도에서 35도 사이를 유지하면 재배할 수 있는데 아열대기후 지역이 아닌 경북 청도에서 재배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3년 전 열대작물 재배를 시작한 조병진 대표는 수입 열대과일과 가격 경쟁력에 밀리다 보니 판매보다는 체험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체험 위주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구성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판매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종류는 한 30가지 종류가 됩니다. 이 같은 이색 열대 과일 체험 농장은 경북 청도뿐만 아니라 안동과 포항에도 있습니다. 온난화가 빨라지고 열대 과일의 북방 한계선이 북상하면서 이제는 경북 지역 곳곳에서 열대 과일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